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서 이번 금요일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준 즐거운 한마당 축제가 열립니다. 빛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땅거미가 지자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이 아름다운 빛의 무대로 변신합니다. 조선왕조 시절 가장 성대했던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등불로 형상화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폐가면을 열었던 봉수당은 무지개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거대한 달 조형물 앞에서 소원을 빌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샷을 담습니다. 조명도 되게 예쁘고 산책했을 때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되게 야행 축제할 때 되게 볼거리도 많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화성을 품은 행궁동 일대에선 이색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전통악기의 길거리 버스킹과 교향악단의 무료 공연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풍물패와 불꽃 튀는 건무 대결이 흥을 돋웁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공방 체험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방거리에서 처음으로 우리도 밤에 7시에서 9시에 체험을 하자 해갖고 지원 사업으로 2,000원씩 하니까 많이도 오셔갖고 좀 체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야행의 주제는 기억입니다. 수원화성 축조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수원의 역사를 시대별로 생생하게 담기 위해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수원화성 완공 227년의 의미를 담은 기억의 찰나 227 야화 시리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밤 공연 동안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여름밤 무더위조차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질 수원 문화재의 야행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일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